기다리고 기다리던 테슬라의 3분기 실적이 공개됐고요. 시장은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자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테슬라 돈을 벌었습니다. 이 부분 주목할 만한데요. 일단 시간외 거래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사실 정규 거래에서는 2%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을 했었는데 실적을 공개한 직후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세를 나타내더니 현재는 12%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무엇에 이렇게 환호할 정도로 좋은 실적을 공개했을까요? 일단 지난 10월 2일에 인도량과 생산량을 먼저 공개한 바 있었죠. 3분기 실적, 인도량은 46만 2,890대, 그리고 생산량은 46만 9,700여 대로 집계가 됐었습니다. 사실 이 인도량은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수치긴 했지만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온 수치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두 개 분기 연속 이 증가율이 좀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약간의 실망감은 있긴 했었습니다. 인도량이 적었다는 것은 그만큼 매출도 조금은 낮게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욱더 실적에 많은 관심이 쏠렸었는데 3분기 실적 한번 보실까요? 일단 매출은 예상처럼 조금은 낮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예상치가 253억 7천만 달러였는데 실제로 어떻게 나왔나 보니까 251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죠. 하지만 주당 순이익 EPS가 좋았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58센트였다면 발표치 72센트로 공개가 됐습니다. 훨씬 더 순이익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또 올해 말부터 계속해서 순이익이 좀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이번에 다시 반등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특히 더 주목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매출과 주당 순이익 일단 뭐 매출은 예상치보다 조금은 낮게 나왔지만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고요. 또 주당 순이익 EPS도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는데 그 이유들을 테슬라 실적 보고서를 통해서 이유들을 살펴보니까 인도량이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를 했었죠. 그 증가 덕분이다. 그리고 에너지 사업하고 있죠. 그 관련된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사이버 트럭 출시와 함께 자율주 행 기능에 대한 매출을 증가한 게 실적에 반영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또 규제 크레딧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다만 모델 3 그리고 Y의 할인 정책으로 인해서 대당 평균 판매가가 하락한 점은 매출을 조금 잡아먹었다라는 이야기 남겼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증가한 이유 이런 부분도 함께 포함이 되지만 주당 순이익에는 특히 또 대당 생산 비용이 감소했다. 또 비용 절감 노력에 따라서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감소한 측면이 있다. 이 부분이 주당 순이익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는 평가, 테슬라 자체적으로 내리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진율 계속해서 잘 체크해봐야 된다라고 앞서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마진율까지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봐야겠죠. 돈을 잘 벌었습니다. 일단 매출 총 이익률과 영업이익률로 구분해서 표를 만들어봤는데요. 매출 총 이익률 17%대에서 18%대 지난 분기까지 올라왔었는데 3분기에는 19%대까지 거의 20%로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영업이익률도 이번에 다시 10%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조금 아쉬웠지만 주당 순이익 잘 나왔고 그리고 매출 총 이익률, 영업이익률 모두 이익률이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시간을 거래해서 환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함께 살펴보실까요? 테슬라 자축하기도 했습니다. 10월 22일 기준으로 700만 대를 생산했다라면서 자축을 했고요. 또 사이버 트럭 최근에 출시가 됐었죠. 모델 3와 Y에 이어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사이버 트럭 이번에 처음으로 총 마진이 플러스로 올라왔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까지 함께 전했고요. 또 2024년도 인도량이 소폭이지만 그래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시장이 주목을 했던 것은 저렴한 버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까 여부였는데 일단 보고서 그 안에는 2025년 상반기에 더 저렴한 모델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 컨퍼런스 콜에서 저렴한 모델 출시 여부 또 더욱더 자세한 구체적인 타임라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주가에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컨퍼런스 콜도 자세하게 다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슬라는 단순히 실적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연관해서 봐야 되는 게 바로 미국의 대선일 것 같은데요. 머스크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트럼프 선거 유세에 함께 참석을 한다거나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모습들 물심양면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팀 월즈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이런 말을 했었죠. 트럼프는 테슬라 등 머스크가 주도하는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 규제를 그에게, 머스크에게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승리 시 정부 계약을 통해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의 근거는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이 발언이었을 것 같습니다. 재임에 성공할 경우 정부 효율성 위원회를 구성해서 머스크 CEO를 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는 합리적인 규제의 필요성 때문이다. 스페이스X는 빠른 속도로 대형 로켓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정부 승인이 그보다 오래 걸린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규제는 없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는 데다가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하게 된다면 머스크 입장에서는 정부의 규제 그리고 정부 발도 힘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그런 추가적인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아직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이슈도 함께 살펴보실까요? 그래서 지금 사도 될까요? 이미 10월에 들어서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지난 한 달 동안의 순매수 규모를 살펴봤는데요. 일단 단순히 테슬라 종목 그 자체를 매수하는 건 순매수 규모 7위에 올랐었고요.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서학개미 분들이 매수한 건 바로 이 ETF,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불 2X ETF였는데 그만큼 테슬라의 주가 상승을 강력하게 레버리지를 걸 만큼 기대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월가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살펴봐야겠죠. 이 순매수 베팅이 과연 들어맞을까요? 일단 실적 발표 이후 나왔던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발언부터 자막을 통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외 거래 상승은 마진율 개선과 저렴한 버전 계획 덕분이다라는 이야기 있었고요. 또 다른 이야기 들어보면 다만 시간외 거래 상승의 주요 원인은 로보택시 이후 하락분을 만회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추가적인 상승 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차량 가격 안정화와 비용 하락세가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할인 정책을 계속해서 쏟아내던 테슬라가 최근에는 그래도 차량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 같고요. 마지막 의견입니다. 생산 단가가 하락한 이유는? 이라면서 의구심을 좀 표하는 애널리스트가 있었는데요. 앞서서 순이익이 증가한 이유, 생산 단가가 하락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이유를 보고서에 내포해 놨었는데 과연 이게 테슬라가 부품 업체와 협상을 잘해서 생산 단가를 하락시킨 건지 아니면 단순히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좀 둔화하는 추세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생산 단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좋아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아직 실적 발표 이후 새롭게 투자 의견을 낸 애널리스트는 없기 때문에 새로 반영된 건 아니지만 월가의 기존의 테슬라 투자 의견을 한번 살펴보면요. 35명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11명이 바이 매수 의견을 그리고 16명이 홀드 보유 의견을 셀도 8명의 애널리스트가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목표 주가는 207달러 83센트로 수요일장 종가 대비로는 2% 조금 넘는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라는 게 월가의 전반적인 의견이었는데요. 일단 실적에서 마진율 개선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애널리스트들이 많았기 때문에 과연 내일 그리고 이번 주 안으로 새롭게 투자 의견을 내는 애널리스트들이 이 테슬라의 실적을 어떻게 바라봤을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실적 발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사인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의 사인입니다. 머스크, 너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 상방이 계속해서 열려 있을지 마켓 시그널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사인이었습니다.